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의 이름은 배수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고,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번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두번다 매우 짧은 기간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세기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위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왔음에도 아직까지 자유롭게 영어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더 영어에 친숙해지고자 미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드라마는 보지 않지만 미국 드라마는 꼭 챙겨보는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과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조차 하나의 재미로 느껴지기에 문화적 거부감 같은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외국어 중에서 영국식 영어가 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국에 가보고 싶습니다.